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? 생성이 너무 심해. 겨울에 이게 지금 꺼져버린다. 이 쿨러가 이 수냉 쿨러가 좀 문제가 저기도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여기에. 이게 안에 펌프가 죽은 건지 액이 굳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장은 많이 나더라고요. 언제 달은 건가요? 이게 15년 한 3년 전에 달았다. 쿨러를 어떤 쿨러로 갈라고 그러는 거죠? CPU 온도 올라간다는 걸 어디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? 만져보고요. 네. 여기에 판을 만져봤다는 거죠? 네, 위에 쿨러 판. 녹스 돌릴 때요. 지금 의심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거든요. 컴퓨터 꺼질 때 다들 CPU 쿨러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픽카드 지지되어 있죠? 네. 여기가 걸려요. 지금 저 고무에. 한번 돌려보세요. 안 돌아가죠? 네.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, 지금. 요 고무 마키, 바킹에 날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. 애초에 그래픽, 이거 지지대를 언제 달았죠? 컴퓨터 처음 조립할 때 이걸 달았었나요? 네. 근데 지금, 중간에 한번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, 혹시 그래픽카드를 갈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상 증상이 있을 게 아니냐, 이 말이에요.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. 그런데, 이렇게 안, 처음에 날개가 돌다가 탁 여기서 걸려버리면은, 그래서 이걸 꼭 CPU 쿨러의 문제가 아니고, 이거의 문제로도 봐야 돼요. 이 조립을 누가 했죠, 이거를? 조립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. 보면은 계속 한 군데에 생각이 꽂히면은 계속 그래 될수 있거든요. 28도, 29도밖에 안 나와요. 파이프 쪽이 나와야 되는데 파이프 쪽도 28도밖에 안 나와요.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파워에서 아까 소리 나는 거 한번 보죠 보세요. 그때 그래픽카드 쿨러 잡아봤나요? 다 잡아요. 그럼 그때 이게 안 돌아가는 걸 알았을 건데. 파워도 갈고 싶다. 잠깐 손가락 날라가요. 조심해주세요. 어디가 또 거기를 만져봤었어요? 네. 지금처럼 지금은 되게 안 지금은 뜨는데 차갑잖아요. 네. 손을 못댈 정도로. 손을 CPU 쿨러 교체하려면은 지금 잠깐만요. 이게 손이 안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손이 들어가고 이렇게 잠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드러내야 되거든요. 하드는 세 개가 달려 있고. 그러니까 일반 쿨러 탁탁탁탁탁 하는 거는 그래픽카드만 빼내고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. 수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은 컴퓨터에 보드를 한번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.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겠죠? 이거는 그렇게 할게요. 그냥 파워는 겨울에 소리 조금 나는 거면은 뭐 600W짜리, 700W짜리 새로 갈지 말고 파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. 파워 뜯어내가지고 안에 팬에다가 오일링을 해드릴게요. 오일링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어쨌든 하려면 파워를 뜯어야 돼요. 뭐 정상적인 AS는 이제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. 어차피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하고 요거 작업까지 할 거예요. 그렇게 할까요? 이건 안 갈아도 돼요. 아까부터 자꾸 이걸 지금 이것도 계속 지금 신경 쓰이고 있죠. 안 갈아도 돼요. 소리 안 나게 해드릴게요.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아니었나 싶은데 이걸 위치를 좀 옮길 거예요. 네,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볼게요. 손이 들어갈라나? 안 들어가겠지? 들어가도 위험부담. 그래, 손 비겠다. 115. 인텔 똑같은 거니까. 지금은 온도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온도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? 이거 쿨러 좀 잡아보세요. 무거워서 특별히 버들이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미세요. 또 살짝 미는 느낌으로. 너무 세게 미지 말고. 여기서 걸리네. 어차피 보드를 드러내야 되는구나. 지금 거를 해제하려고 해도 드러내야 되네.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지금 이 상태로 쓰면 안 돼요. 이게 처음부터 이런 지지대 달려있었던 거예요.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. 이 다른 포트들은 괜찮은데, 23.0은 이렇게 글쎄식으로 딱 걸려있거든요. 그래서 뺄때 가위 털을 같이 자꾸 빠져버려요, 얘들이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네. 이렇게 두 개, 위치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위아래였어요. 포트도 지가 뺐던 거 그대로 꽂아놓는 게 나중에 편하니까. 나중에 안 그러면 또 바이오스 들어가지고 부팅 점수 잡아주고. 이게 잘못하면 소켓이 같이 빠져. 이게 보면 보이죠? 이게 이래 돼 있다고. 저 안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걸어 버린단 말이야. 뺄때 같이 빠져 버린다고. 트리니티 쿨러를 좀 달아라. 나는 요 파워 뜯어 가지고 네. 아니 올리는 좀할 거거든. 네.
네. 잠깐만. 네, 한 좀. 3건 만 원 정도 되는 거. 2만 원. 좀 이따 결착해. 나 파워 뜯는다.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없어요. 이게 이제 싸구려 파워 같으면은 파워를 갈자고 하겠는데. 딱 좋아. 요거 나중에 8핀부터 꽂고 들어가야 될 거야. 장갑 끼고 해야 되겠다. 아, 이거 까탈스러운 놈이네. 응? 이것 때문에 나는 것 같은데. 근데 겨울에만. 그게 딱 겨울에서의 문제였는 건지. 아주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딱 다다다다다 걸리거나 바람 소리나 그런 느낌이. 이걸 왜 달아놨지? 이해를 못하겠네, 잘만은. 바람을 빨아들이는데 왜 굳이 이쪽을 막아놨을까?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해놨을까? 이게 원래 고정되어 있던 건데 떨어진 게 아닐까? 그러니까 이게 바람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난 거네. 그래. 봐봐. 이 소리죠? 그니까. 이게 굉장히 빨리 나는 소리 같긴 한데. 그래서 뜯어보면 다 답이 나온다. 일단 이거 뜯고, 이 비닐은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나사다고. 이 비닐을 왜 달아놨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. 그지? 그니까 이게 달려있다 떨어진 듯한 느낌. 아니, 그니까 왜 달아놨냐고, 애초에. 내가 모르는 뭐 공기 역학적인 내가 뭐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이점이 있나?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오일을 한번 칠 거예요. 봐봐, 충분히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었겠죠? 이제 사실 힘든 건 아니에요. 오일 좀 스며들면은 작업 들어갈 거예요. 자, 한번 들어가 봅시다, 이제. 얼마를 아낀 거야? 와갖고, 무조건 갈아달라 갈 게 아니고, 원인을 찾자고 그래야지. 나는 지금 저, CPU 쿨러 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찝찝해요. CPU 쿨러가 아니고, 그래픽카드 쿨러가 범인이 아닌가 싶은데. 요거, 안에 선 좀 정리 좀 마무리 해라. 알겠습니다. 그래픽카드는 아직 꽂지 말고, 내가 패널 선만 꽂아 놓을 거니까. 이게 하드가 내 하드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 때는 딱 원래 있던 위치대로 그대로 박아야 된다. 그럴 때 자, 그다음에 아까 지지대에 돼 있는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결국 여기 딱 받치면 될 거 아니야. 그죠? 그럼 아래쪽에 달릴 때 이쪽을 안쪽을 받치는 건 의미가 없지. 이쪽을 받쳐야지. 난 이쪽에다 할 거예요. 이거 말고 아, 그래 여기 하면 되겠다. 여기 여기다가 뭐 궁하면 다 통하지 뭐. 되자. 딱 돼있네, 딱. 조금 그렇다. 잠깐만. 이렇게. 이렇게 날개 안 건드리게 해야지. 쿨러 한번 보자. 이봐, 잘 돌아가잖아, 이제. 이렇게 쿨러도 잘 돌아가고. 한 5분 정도 확인해보고, 그, 뭐라 했지, 아까? 녹스. 녹스 한번 돌려보고, 예? 들어와서 돌려봐요. 네. 아니, 실제 게임을 돌려봐. 그 리니지 M을 하는 거죠? 이건 라그나로크예요? 네. 잘 될 거예요. 예, 꺼보세요. 뭐, 어떻게 보는.